안녕하세요. 매드독에서 김민준 역으로 인사드렸던 우단이라고 합니다. 한 사이에 연기나 외모 면에서 눈에 띄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비결은 잘 모르겠고요. 구해조라는 작품에서 동철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인 친구였고 매드독에서 민준이 또한 매력적인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작품 다 너무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찾아봐 주시면서 저를 좀 많이 봐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년 새에 어떤 주변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는 네, 확실히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임감 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구해조나 매드독에서 캐스팅했을 때 어떤 것들이었나요? 너무 욕심이 났어요. 동철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가서 감독님을 뵙고 저 시켜주세요라는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만큼 동철이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면서 근데 감독님께서도 되게 좋게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 좋게 또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매드독 같은 경우에는 조재윤 선배님께서 대본을 한번 봐라 황희경 감독님께서도 너를 좀 궁금해하신다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대본을 봤던 민준이 역시 제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매드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운 좋게 또 매드독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격은 어떤 편이에요? 좀 많이 진중한 편이에요. 최대한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걸 좀 상대방한테 말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캐릭터 몰입을 위한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많이 써내려 가요. 제가 글을 글로 적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캐릭터 분석을 할 때도 생각나는 거는 항상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뭐든지 항상 펜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전에 인터뷰에서 브로맨스 연기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그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남자들하고 또 케미가 많이 살아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운 좋게 또 태기현 형이랑 브로맨스를 하고 또 이번 작품에서 유시태 선배님과 그렇게 브로맨스를 하게 되어서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매력적인 로맨스는 브로맨스인 것 같아요. 진짜 콘텐츠 너무 예쁘다. 또한 이것도 아, 오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했어. 저희 스타일리스트 덕이죠, 뭐. 민준이 같은 경우는 되게 럭셔리하고 되게 우아한 친구라서 저희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되게 많이 애를 썼고요. 평소에는 되게 추리한 걸 좋아해요. 추리닝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청바지랑 운동화랑 그냥 티 하나 그렇게 입고 다니고 패딩 입고 다니고 겨울엔. 우도한에게 2017년 어떤 해인가요? 제가 배우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간 해 중에 가장 행복한 한 해이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한 해였고 또 그걸 많이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로써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고 재밌어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가장 행복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네. 국보 영화, 로맨스 영화. 로맨스 영화. 비빔밥. 비빔밥. 혼밥 혼술. 혼밥. 영화 클럽. 영화. 라면에 떡만두, 라면에 계란. 라면에 계란. 콜라 사이다. 콜라? 나랑 성격이 같은 여자, 나랑 성격이 반대인 여자. 나랑 성격이 같은 여자. 다이어트 할 땐 덜 먹고 운동한다, 아니 먹고 싶은 건 먹고 운동한다. 먹고 싶은 건 먹고 운동한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 시간 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건? 계란 후라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란을 엄청 좋아하고 있구나. 어느덧 정말 길고 긴 2017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도환이었습니다.